친구들 안녕. 오늘은 유아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아 영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날씨가 비도 오고, 엄마 아빠랑 많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무척 힘들 텐데도, 그래도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은 도리 선생님이 모모를 데려왔어요. 친구들 뭐뭐를 불러볼까요? 뭐뭐야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봐요. 자, 안녕하세요. 나는 뭐뭐야. 뭐뭐가 나왔죠? 예. 뭐뭐는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뭐라고 인사할 건데? 안녕 친구들 할 거야? 아, What's up? What's up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What's up? 해볼까요? What's up? 해봐. What's up, 친구들? 다시. What's up? 시작. What's up? 친구들도 해봐. What's up? 시작. What's up? 시작. What's up? 자, 모모가 What's up? 하면 친구들도 What's up? 해보세요. What's up? What's up? 다시. What's up? What's up? 안녕. 안녕, 잘 지냈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모가 지난번에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모 꼬리 깃털은 모두 몇 개였을까? 기억하나요? 자, 우리 모두 몇 개인가 세볼까요? 자, how many? How many feathers? How many feathers? feather 하면은 깃털을 얘기해요. 그래서 how many feathers? One, two, three. 자, How many wings? 여기 How many wings? 몇 개? How many wings? One, two 이렇게 두개 있죠. 그러면 여기 다리는 legs. How many legs? One, two. 그럼 how many? 몇개 하는 뜻이에요. 그럼 몇 개? How many? One, two. How many? One, two. How many? One, two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네 인형이 있어요. 인형 중에 걱정 인형이죠. How many dolls? doll 하면 인형이죠. How many dolls? How many dolls?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인형이 또 있었냐면요. 기억나요? 네. 여기에 러시아 인형이 있었죠. 이거 마트로시카라고 했죠. 자, how many dolls? 1, 2, 3, 4, 5. 그러면 여기 걱정 인형하고 여기 마트로시카 인형하고 모두 몇 개인가 한번 세볼까요? 자, 1, 2, 3, 1, 2, 3, 1, 2, 3, 4, 5. 다시 한 번만 세볼까요? 1, 2, 3, 1, 2, 3, 1, 2, 3, 4, 5.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오늘은 5까지만 배우는 날이라서 5까지만 세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마트로시카는 이큰 인형 안에 이게 모두 들어가는 거죠.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마트로시카, 예쁜 마트로시카는 또 잠시, 네,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친구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안아줘. 안아줘. 이런 말 하죠. 이 책은 안아줘라는 책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Hug.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맘! 맘! 그 다음에 안아줘! 안아줘! Hug! Hug! Hug me! 하죠. 네, 그러면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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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ug me, 안아주세요. 나좀 안아주세요. Hug me, 안아주세요. 하는 말이죠. 자,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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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ug me,
I love you는 사랑해요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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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ug me. 자, 이것처럼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친구들도 한번 말해보세요. Hug me, hug, hug. 안아주세요. Hug me.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다음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요. 네. 글자 P. 글자 P를 배웠죠. 글자 P. 그 다음에 글자 M. 글자 T. 글자. 이렇게 배웠죠. 자, 이 글자는 글자 이름은 P. 소리는 P.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글자 이름은 T. 소리는 트. 글자 이름은 오늘 새로 배울 글자죠.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에, 소리는 이에, 손가락도 했었죠. 글자 이름은 피, 소리는 푸할때 이렇게 손가락하고 비프, 비프, 비프 이렇게 알아했죠? N은 이렇게 잡고 하죠.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은, N은 N은 N은. 글자 이름은 T, 소리는 트, 티트, 티트, 티트. 마지막 오늘 처음 배우는 글자요.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에. 손가락 아기 손가락으로 I, 이에, I, 이에, I, 이에. 다시요. I, 이에, I, 이에, I, 이에.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P, 그다음 N, T, 오늘 배운 I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글자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여기 I가 중간에 들어가야지만 글자가 만들어져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이에, I, 이에, N, 은, 이에, 은. 연결하면 이엔 이래 돼요. 이에, 은, 인, 이에, 은, 인. 인 하면 come in, come in.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때 in이에요. 누가 노크를 하면 in, come in, come in 이렇게 말하죠. 네, 그때의 in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 해볼까요? 우리가 knock knock knock, can I come in? knock knock knock, can I come in? knock knock knock, can I come in? knock 하면은 노크를 얘기해요. 노크하는 걸 우리는 노크라고 말하는데 그게 영어로는 knock 이렇게 돼요. knock knock knock, can I come in? knock knock knock, can I come in?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러면 sure.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Sure, sure, sure. Come on in.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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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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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Come on in. Come on in. 이렇게 come on in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친구들 있죠. 어때요? 자, 모모가 집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모모가 집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모모가 집에 이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누가 왔을까? 네. 여기에 누가 왔을까? 쌤이 왔어요. 쌤이 말하는 거예요.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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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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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요.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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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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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아기 돼지 집에, 첫째 돼지 집에 말이에요, 친구 돼지들이 놀러 갔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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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come in?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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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in.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에, 은, 인, 이에, 은, 인. 자, P자가 여기 들어가면, 푸. 인, 예, 은, 인, 푸, 인, 핀, 푸, 인, 핀. 자, 여기에요, 선생님. 이거 리본을 달았죠? 여기 안에는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원래 이게 머리핀에서 온 거거든요. 머리핀을 선생님이
따가지고요. 여기 안에 핀을 넣고요. 이렇게 고정시킨 거예요. 친구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요. 자, 이에 인, 푸, 인, 핀.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어간 월크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에 아이 이에 잉크, 아이 이에 잉크 돼 있죠? 잉크 그렸어요, 선생님. 자, 이에. 자, 아이 월크북을 한번 해봐요. 아이 밑에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그냥 탁 찍으세요.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밑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많이 있고 그 글자를 빨리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잣대기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아이가 돼요. 자, 아이 글자가 들어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얼음으로 만드는 얼음집이에요. 이 얼음집 이름은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이렇게요. 이글루, 이글루. 그다음 여기 돌이죠. 선생님이 돌이쌤이죠. 선생님이 먼저 이름을 96년에 돌이, 돌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이 친구가 나타났죠. 니모 친구. 니모 친구 돌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더 오래됐죠? 네. 돌이에요. 도리를 찾아봅시다. 자, 도리는 물고기입니다. 푸, 이에, 쉬, 피쉬. 푸, 이에, 쉬, 피쉬. 푸, 이에, 쉬, 피쉬. 여기에 아이 글자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만들기도 한번 해볼까요? 만들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같은 거두개 했는데요. 이걸 50%로 빼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쁜가요? 이렇게 됐죠. 인디언. 아이 이에 인디언 이렇게 됐죠. 아이 이에 인디언. 네, 이걸 선생님이 다 이렇게 위에다가 장식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글자를 모두 몇개 배웠는지 한번 세볼 수 있을까요? 세볼수 있을까요? 한번 세 볼까요? 자, 원, 투, 쓰리, 포. 우리는 벌써 글자를 네 개나 배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 모모 친구하고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친구들. 같이 해봐. Bye bye. See you next time. 시작. Bye bye. See you next time. 뭐야, 너도 해. Bye bye. See you next time. 도리 선생님도. Bye bye. See you next time. 친구들 안녕. 다음 시간까지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